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니산 등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화도 함우동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왔는데 약 500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안내도를 한번 보고 등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인지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암릉인데 이 구간이 여기서 이리 가느냐, 다시 백 가느냐. 내 생각은 이게 좋은데, 뭐, 가보자고, 여기까지. 거기가 정상이야? 첨성당. 참성단? 참성단. 참성단, 472m네? 참성단이야, 첨성단이야. 참성단까지 가는 거네. 편도 2.8km,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바로 등산로가 나오네요. 예. 자, 출발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보슬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예.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지금 현재 비는 오지 않아요. 비는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등산하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갑시다. 올라오자마자 바위길을 통과를 했고, 이제 조금 완만한 오르막길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벌써 땀이 나서 위에 자켓 좀 벗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우동천 1.1km 올라왔어요. 참성단까지 1.6km 남았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좀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길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길이 전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쭉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와서 그런지 등산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아주 한적해서 등산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슬비가 약간 내리는데, 예, 안개가 좀 낀듯 해요. 예, 그래, 가시거리가 높진 않고,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 안개가 쫙 끼어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 등산 코스가 쉽진 않네요. 예. 좀 올라오니까 완전 바위길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쉽지 않네. 자, 길이 정말 헷갈리게 돼 있네. 자, 또 여기를 또 통과합시다. 으치. 으치. 자, 갑시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길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야, 한번 마인산에 많이들 다녀가셨겠지만, 안 오신 분들은 이쪽 함어동천 길로 꼭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편한데, 급경사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야, 여기 또 무슨 바위야? 예,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사이길로, 예, 지나갑니다. 큰 바위 양쪽 사이길로, 예, 통과하겠습니다. 어이쭈! 으쭈!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어휴. 자, 여기 동료들 먼저 도착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여기서, 자, 영양 보충 좀 하고 또 출발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맛있어? 먼저 먹어? 아이고, 이렇게 또
문제 또 주고 고마워. 잠시 쉬었다 또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나무계단이 바로 나오네요. 이제 나무계단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 나무계단이 끝나고 바로 또 바위에 오르막길 바위길로 올라갑시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예, 쭉 편안한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편안한 길도 잠깐이네. 예, 잠깐 지나자마자 바로 또 오르막길 시작되고 있습니다. 으쌰. 안개는 그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도 아름다운 경치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완전 바위길이네. 자, 바위길 따라 올라갑시다. 여기는 좀 험악한 오르막길이네요. 으쌰. 멋있는데 지금 쉬었다 그런 거야? 아, 야, 이거 경치가 아름다운데 안개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다 가려버리네요. 어이구, 가까이서 찍어야지. 멋있네. 반바지 입고 등산하고 아주 멋있어. 이게 안개만 없으면 아주 그냥 멋진 친구인데 안개 때문에 멋진 모습이 많이 가려졌네. 아이고, 멋있어. 또 올라가 보자고. 먼저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가운데. 이 가운데 길로? 이 가운데 길로?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괜찮아. 가봐. 자, 이 가운데 길 올라갑니다. 으쌰! 좀 쉽진 않지만. 어우, 이게 만만치 않네. 됐어, 그렇게 하면 돼. 야, 바위와 바위 사이를 뚫고 올라왔는데 쉽지 않은 길이네. 야, 어휴, 아니, 만이상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험한 길이야? 교훈 씨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응? 잡아줄까? 조심히 올라와. 아니,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잠깐만. 잠깐. 아니, 가만히 있어. 조심히 올라와. 내가 저 길을 통과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다리 짧으니까 걷다 힘들고. 아이고, 고생했어. 자, 또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조심. 자. 조심. 왼쪽에 있네. 원래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 험한 길이네, 이거. 험한 길. 이거 쉽지 않은 길이야. 자, 여기 또 올라가고. 어휴, 이거 갈수록 세상이네. 그래도 스릴 있고 재미있네요. 우리 친구들과 지금 한번 단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지금 뒷배경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야, 얼굴만 좀 멋있게 좀 봐주세요. 여기는 완전 바위 능선이야. 바위 능선. 멋있네. 그러니까 저 멋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야 되는데 영상에 들어오질 않아. 안개밖에 없어. 원래 여기가 멋있어서 내가 여기 오자 하는 건데. 그랬었어? 이 멋있는 곳을 볼 수가 없네요.
자, 능선길 계속 따라갑시다. 으치. 아, 여기서 바다가 보이는 길이야? 아, 근데 바다가 안 보여. 바로 10m 정도밖에 안 보여가지고. 바다를 볼 수가 없어. 바다가 여기서 왼쪽 편이야? 시원하네. 으쌰. 아이고, 이 능선길이 참 좋으네. 날씨 좋은 날 오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 이 능선길 꼭 한번 와보세요. 아이고,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아이고, 자, 여기 미끄럽다. 좀 조심하고. 야, 완전 왼쪽으로 낭떠러지 바위길이네. 어이구.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여기 쉽지 않은데 또? 이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길을 또 가야 되네. 자,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어려운 길 왔네. 왼쪽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조심해야 돼. 약간 비가 조금 와가지고 바위가 미끄러워서 좀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비 안 오는 날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내려가고. 여기 또 바위 내리막길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갑시다. 저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쪽으로? 여기 내리막길은 좀 위험해서 카메라를 접고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하지만 계속 위험한 길입니다. 바위길 여기가 끝이라고? 거기 이제 바로 내리막 계단인가 보네. 바위길 위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자, 이제 나무 계단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거 계속 내리막이네. 아니, 그 첨성되면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려갔다고 또 올라가나? 첨성대 얼마나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바위길로 또 가야 돼. 야, 잠깐 편안한 길 왔는데 또 험한 길이네. 자, 조심합시다. 미쳤죠. 미끄러질 뻔했어. 조심해. 여기서 미끄러질 뻔했어. 조심해. 아이고, 여기는 좀 편안한 길이네. 아이고, 길 좋다. 여기는, 아이고, 좋은 길도 잠깐이야. 그럼 갈만하네. 여기는 아까 그 길보다 더 낫다. 잘 오네. 그러게. 예? 통과. 자, 통과. 으쌰. 계속 능선길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위산과 바위산에
연속이네요. 자, 안전대 잡고, 안전대를 잡고 갑시다. 자. 비가 좀 와가지고 바위길이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완전히 바위 살면서 낭떠러지인데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위 능선에 연속해가지고 좀 위험하고 좀 험한 길이긴 하지만 재미는 있네요. 뭐. 그래서 마인산 오실 적에는 하무동천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하무동천 길로 올라오시면 재밌는 등산길이 될 것 같아요. 예, 등산객들이 몇 분 계시네. 예. 자, 이 앞에 또 바위길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길로 좀 올라가면 저 나무 계단이 나오니까 나무 계단까지 가봅시다. 나무 계단길 올라갑니다. 또 한참으로 올라가네. 여기가 정상인가? 여기가 정상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정상인 것 같다. 여기가 정상이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네. 어짜. 아유. 야. 정상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 삼성단 정상에 올라왔어요. 아, 멋있는데. 네. 하나, 둘. 야, 인증샷 한번 찍고. 아유, 멋있네. 네. 마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니산 472.1m. 하무동천에서 출발해서 마니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등산을 위해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주 좀 멋있는 풍경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아침부터 좀 비가 와가지고 방귀가 좀 끼고 해서 좋은 경치를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